거고 아니면 짜고 먹을 게 아니고 귀신같이 알더라. 자, 언박싱합니다. 제주대동 겁니다. 귀신이야. 귀신이야. 이 아기들 귀신이야. 먹을 거를 너무 잘 알아. 방금 뒷방법 보지 않았나? 자, 먹고 왔어? 이 아기들아, 편지를 읽어. 그냥 먹으면서 조용히 해라. 이거 에크타르트 같아요, 그쵸? 근데 미이야기가 좋아요, 그치? 맛있죠? 이게 고급 과자야. 어쩐지 이 아기들이 언박싱할 때 소리를 크게 지르더라고. 귀신인데? 헤라님 미이에요. 이 타르트 먹을 때마다 영채마을 가족들께 선물 드리고 싶었어요. 마스터님들과 블랙커피에 맛있게 드세요. 작년 한 해 동안 두려움에 떨며 아픈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던 저를 사랑으로 녹여주시다 헤라님의 노고를 가슴시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진짜 사랑, 참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두렵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버리지 않고 다독여주시며 이끌어주셔서 다행히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영채마을에 사랑받으며 제주에서도 수행에 정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하반기에는 해외 순방 연습 겸 제주가 꼭 와주세요. 제주 아가들이 엄마를 애타게 기다려요. 오야, 하반기야 어떻게 가는 쪽으로 해보자. 자, 아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근데 여기 안 온 아가들도 있지? 네. 그 아가들도 가서 이게 몇 개냐. 그럼 은숙이 호가 준 선물인데 헤라님 마스터님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지선까지 들고 오느라 무거웠지만 맛있게 드세요. 뭔가 맛있는 거. 청. 이건 뭐야? 억년청. 청, 장미청, 벚꽃청. 그거 뭐야? 그거 탐험해봐. 목련, 장미, 벚꽃 어떻게 좋을까? 벚꽃이야. 장미. 벚꽃 필 때니까 벚꽃. 장미 있으니까. 장미. 여기 장미 있으니까. 냄새를 한번 맡아봐야겠어. 아, 이거 냄새 맡을 수 없게 돼 있네.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아니, 뚜껑. 아까 물에 녹여서 문다는 거지. 뜨거운 물 갖고 왔지. 뜨거운 물도 갖고 올까요? 응. 던질게요. 근데 냄새는 냄새는 유화물 같은 냄새. 이거 어떡하지? 이건 뭡니까? 뭔가 약간 발효가 돼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벚꽃청이에요. 이거는 역시 우리 사. 역시 우리 사. 조금 버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타니까 또 맛있네. 타니까 맛있어요. 야, 맛있게 먹을게. 자, 오늘 헤라 마음쇼의 그 세션자예요. 우리 저기 미이아기랑 포아기가 지금 벚꽃청하고 타르트 선물 가져왔어요. 아우, 우리 아기들 잘 먹을게요. 고마워. 이거를 저기 주방에 두고 원하는 아기들은 물 뜨거운 물이나 찬물에다 이걸 타서 먹으면 돼요. 벚꽃, 목련, 장미 세 가지예요. 근데 물과 이거의 비율이 2대 1 정도로 될 것 같아. 물이 이게 1 정도. 지금 내가 그 정도 탔는데 먹어봐요. 이렇게 쭉 돌려서 먹어봐요. 꽃향이라고 좀 괜찮지? 그냥? 별로 안 괜찮아. 얘는 저를 맛있게 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별로 안 좋은가 본데 괜찮은데? 건강한데? 건강한 건 별로야? 넌 건강한 건 별로야? 아 별로예요? 이거 힐링 되는데? 자 언박싱 합니다. 아니 소리 크게 질러야 과자가 나와. 그렇지 니네가 과자라야 소리를 와. 와. 맛있다. 이게 무슨 쿠키인지 보겠어요. 치즈 느낌이야. 그럼 그런가?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몰라 먹느냐고 바빠서 나. 누가 보낸 건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아무도 없냐? 임양훈. 아, 영훈 아니야? 아, 네. 헤라님하고 마스터님 드시라고 영훈이가 엄마 모시고 오면서 사온 것 같아. 맞아. 치즈야 그래야겠지. 자 한 개씩 먹고 오는 아기들 나눠주고. 하나씩 다 먹을 거야. 영훈아 잘 먹을게. 고마워. 사랑해. 잘 먹을게. 영훈아 고마워. 영훈아 잘 먹을게. 이거는 초코넛 맛. 맛있다. 남대 없는 먹방이 됐어요. 지금 ROS 하고 너무 힘든 나머지 먹어보겠어. 국들한테 먹고 싶자. 이거 뭐야? 약간 머랭 비슷한? 달걀 흰자로 만든 것 같은데? 혜라 엄마가 미친 듯이 먹고 있습니다. 트럼마 이름으로 되게 많이 먹었어. 힘이 없어 지금. 몸에 너무 힘이 없어서 아무거나 막 먹는데 아까도 죽 두 그릇 먹었는데. 영훈이가 사서 더 너무 맛있어서 그러시는 거죠? 영훈아 너무 맛있어서 그러는 거다. 이제 배불러서 4분의 1개씩 먹고 있어요. 땅콩. 이거는 초코칩 같아요. 이것도 조금만 잘라서. 그래서 우리 마스터 아들과 잘 나눠먹겠습니다. 누나 고마워. 이거는 뭐예요? 이건 누가 주신 거죠? 오 되게 이쁘네. 박스가 이쁘다. 피터 래빗. The World of Peter Rabbit Sweet Selection. 오. 우와. 어머 이것도 쿠키네. 우와. 아니 둘 다 영훈이 그런 건가? 그런 거야? 응?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롤리폴리 포기가 없어요. 먹을 거야. 따요. 미디용 아기들을 갈가막이라서 소문이 쫙 났어요. 그냥 사라진다. 거기다면 소멸된다. 크림치즈 바닐라. 나 이건 괜히 싶어. 여러분이 많이 보아왔던 데니시 쿠키. 누가? 그러니까 이거를 주신 아기는 반드시 영원님이 두 개 놓고 온 거 같아. 그렇지. 쿠키라고 했는데 두 개 다 넣었거든요? 그런가? 아니, 줬으면 누구라고 이름을 적든지. 그래야죠. 아, 알겠어. 다 여운이었고 갔어. 여운아, 너 이런 거 먹으면 살쪄. 먹지 마. 좋아하니 맨날 가자 먹는구만. 그래서 그렇게 토실토실하구만. 여운이 목소리가 막 들려요. 뭐라고? 아니에요, 혜라님. 혜라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다
카푸치노입니다. 카푸치노. 자, 여러분 언박싱입니다. 먹을 건지 어떻게 알았어요? 좀 전에 ROS 했어요. 감지하기. 근데 그 감지하기에 선물 줬는데 일단 이 선물이 뭐냐면 엄마가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빨이 항상 깨끗했는데 이만 볼 거리네. 이만 볼은 조그만 거리. 얘는 또 두 개나 샀어요. 한 두 개 다 사용하다가 하나는 경매를 할까. 엄마가 쓰던 거니까. 이건 또 반짝거리. 요거를 경매를 할까 진짜. 근데 되게 확대해서 보여줘 이빨을. 잘 보여. 이빨 사이에 음식물이 깨어 있거나 그럴 때 잘 보여. 어, 이거 선물 중이야. 이거는 빵이래. 어제 통영 갔었대. 아, 쌀쌀거리고 잘 다녀 이 아기들. 근데 지금 이거 내가 아까 너무 배고파서 잠시 거기서 좀 먹고 남은 꿀빵. 그다음에 이거는 유자빵. 이거는 톱빵이래. 톱빵이라는 게 있어. 톱. 비트빵. 비트빵이래요. 비트. 네, 자 그러면 유자빵부터 한번 제가 조금씩 떼어서 먹어볼게요. 지금 배부른 관계로 다는 못 먹고. 어? 이거 이상하다. 유자가 들은 줄 알았더니 무슨 안고. 유자 맛 나는 안고는 처음 먹어. 그래요? 되게 향긋해요. 우리 아기는 나 먹는 걸 뺏어 먹는 게 좋지. 먹어봐. 당긋해요. 자, 반쪽씩 먹어봐. 3분의 1씩이나. 조금씩 맛보는 게 중요하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비트빵. 비트 맛있나? 우리 아기는 내가 주고 좋아. 안에 톳이 들어서 색깔이 톱맛을 잘 몰라서 빵맛이에요. 톳이라는 게 이게 빵맛이야. 우리 유강아니가 살이 찌고 싶어서 내가 먹는 것도 해서 먹어요. 톱빵도 3분의 1씩. 못 먹는 아기들 없도록 이빨 거울은 잘 쓰고 하나는 엄마가 갖고 다니고 쓰고 하나는 좀 쓰다가 더 이쁜 거를 경매 줘야 되겠다. 이거 이쁘죠? 네. 큐빅바퀴 그렇지? 얼굴도 크게 확대해서 길이가 잘 보여. 민트색 너무 이쁘죠? 딱 보는 순간 민트색 원피스를 사 입고 싶은 거예요. 얘 봐라, 나를 쳐다보네. 살아있는데? 근데 얘도 살아있는데, 나를 쳐다보네. 알았어. 살아있어. 이 애기들은 아니에요? 선물 받으라고. 자기들 영채 넣어달라고. 마스터 아기들이 가져온 거예요. 자, 조금 가지고 있다가. 이 아기들도. 아 근데 나도 저 침대에 엄청 많아. 인형이 한쪽을 다 이렇게 해서 걔네들이 이제 드디어 생명력을 받아 다 살아있거든? 영채 엄마 영채 받아서 그 아기들을 그 뭐라고 하죠? 강아지들을 분양한다고 그랬지? 입양시키는 것처럼 분양하려고요. 다음에 경매 때 그랬더니 내가 이 얘기를 어디서 했나? 그때 어떤 아기한테 협박 문자가 왔어. 자기 걸 내놓는 순간 근데 그 아기 것만 빼놓고 넌 너무 무서워 아가. 어?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는 하겠어요. 민기뉴 아기. 너의 그 집착을 봐라. 응? 영채님이 영이지? 지난번에 서울에 세션 받고 알았지? 응?
그거 엄마 앞에 딱 붙어, 인형으로라도 붙어있으면 그 집착을 가라. 영채님을 믿으면 집착이 떨어져야 되니까. 짠, 그래서 언박싱은 마칩니다. 빵 다 먹었어요. 못 먹은 한 게 없어.